펀 머시기에 왔습니다. 막날에 왔지만 사람들은 엄청 많네요. 반다이 펀 엑스포 2023! 들어오자마자 이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정판으로 유명한 놈이죠. 구입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야, 내부에도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더 들어가니까 메탈 스트럭처 6원담하고 사자비가 있었습니다. 풀파츠 하면 한 개에 300 정도네요. 가볍게 구경하고 넘어갔습니다. 야, 가면서 새끼들은 일단 좁혀야 된다, 알겠냐? 자, 그럼 GBWC를 찍어볼까요? 도착했을 땐 GBWC 작품들을 철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파코너 달려갔습니다. 야, 이것은 도대체 그 덕후클럽 뭐 그런 건가 봐요.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아, 지나가다가 건담홀리님을 발견했어요. 일본어로 인터뷰하시던데요. 아, 멋집니다. 저도 일본어 공부해야겠어요. 아 맞다, 그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반도의 중년님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아, 무슨 무스 이렇게 하네요. 시상할 때 와서 찍어줘야지. 에? 시상할 때 와서 찍어줘야지. 아, 네. KTX 빠른 시간대가 전부 매진이더라고요. 예, 모델로이드 대상 타셨습니다. 그 반도님이랑 지오닉 공방분들 계시더라고요. 반도님 영상은 찍어둔 게 있으니까 대충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의 중년님 찍으러 온 것은 사실 빌미였고, 사실은 전내 이쁜 사람들은 마음껏 찍으려고 왔습니다. 이끄엣! 혹시 영상 찍어도 괜찮을까요? 진짜 외국인이세요? 네, 아, 저 깜짝 놀랐네. 키타가와 마린이랑 캐릭터를 하셨고 진짜 외국인처럼 분장하셨네 했는데 진짜 외국인이셨어요. 근데 저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잠깐 인지 부조화가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쁘네요. 진격의 거인 조사병 다 맞나? 암튼 그겁니다. 뭔가 모델 촬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찍는 저도 텐션이 확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퀄리티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더니 몇 분 못 찍었지만 아 대단했어요. 뿌리는 뭐예요? 진짜 머리카락이요? 아니면 아 놀래나? 아, 코스어 분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졌습니다. 분장하는 게 저한테는 좀 신기하거든요. 여튼 말다리라는 애니로 경마장 모에아 버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작 의뢰로 코스프레를 찍은 적이 있는데 편하게 찍어본 게 처음이라 기분이 묘합니다. 모두 사진이나 촬영에 익숙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을 촬영했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젤다의 전설 맞죠? 주인공 이름이 젤다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 이름을 링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역시나 이뻐서 찍었습니다. 스타워즈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다 빔사벨 보고 눈 돌아갖고 바로 달려가서 찍었습니다. 여쭤보니까 저 빔사벨 가격이 70만원대라는데 이런 슈트들도 돈이 엄청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워해먼가요? 네, 워해먼 버리케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가 좀 더 빡센 덕질 같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중이 꽤 커요. 코스 하려면 일단 나가야 하니까요. 만약에 사람을 표현하려면 또 몸도 관리하는 것도 있겠네요. 요거는 엑소 프라이머리라는 게임 코스프레인데 이 슈트를 직접 제작하셨다고 하세요. 건담 파일럿 슈트도 꽤 많거든요. 파일럿 슈트 입고 게임하면 뽕 오지게 찰 것 같은데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진심 고민해보려고요. 버섯 대신 프로틴을 먹은 마리오입니다. 이분도 슈트 직접 만드셨네요. 벽돌 맨손으로 깨는 거 보면 사이즈 나오죠? 근데 이쁘거나 잘생기면 그 코스프레 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애니 캐릭터가 다 이쁘고 잘생겼으니까요. 지금까지 워밍업이었습니다. 후방주이니까 숨어서들 보세요. 릴루라는 분이신가봐요. 명찰이 있네요. 귀칼에 짐승호흡 쓰는 캐릭터 같습니다.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지만 이뻐서 찍었습니다. 유튜버 모모리라님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실물로 만나뵈니까 이야 씨발 애국하시는 분이구만. 역시나 프로셨습니다. 카메라를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김업디 이쪽 카메라 보고도 포즈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와. 본업을 바꾸고 싶단 기분이었어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뭔 캐릭터인지 알 게 뭡니까? 이건 무조건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방서에서 나온 캐릭터 같습니다. 역시나 이뻐서 찍었습니다. 살짝 제가 한번 드릴게요. 노출은 없지만 뭔가 제 스타일이셔서 찍었습니다. 다리 사용 맞습니다. 영상이라서 편하게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엄청 기시네.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카메라가 엄청 붙어있던데요. 아무튼 매우 좋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찍고 있다가 문득 제가 건담 유튜버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조졌다. 건담 관련된 건 못 찍고 가겠구나. 갑자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서 좀 쉬면서 구경이나 하자 했는데 신나게 놀고 있는 쿠아트로를 발견했습니다. 펀 엑스포 영상 끝.